팬티가 아니고 팬지. 몸에 꽃에 이런 꽃이 있어요. 배낭이 색도 됩니까? 지금 성화는 11조가 되었네. 예, 특성은 이제 알겠죠? 색깔을 보고 그대로 그 색깔을 따라줘요. 왜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뭐냐? 꿈 들었다가 꿈 노네요. 꿈 들었다가. 네. 그러면 이제 무지개색도 낼 수 있을까요? 무지개색을 12쪽에 있습니다. 무지개색을 낼 수 있는지 봐볼까요? 둘이 양쪽 끝에서 출발해서 뽀뽀시켜도 되겠다. 양쪽 끝에서 뽀뽀를 제일 늦게 하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뽀뽀를 제일 빨리 하는 색은? 보라색도 뽀뽀시켜보세요. 뽀뽀를 못하는 색은? 우와, 이것도 신기하네요. 우와, 처음 봐요. 우와, 엄청난 노래. 오, 잠깐 접어도 되네. 창의력이. 잠깐 접어도 돼요. 괜찮아요. 다른 거 할 게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손이 없어서 못 가죠. 자, 이제 얘는 아까 우리가 1번 코딩 할 때 랜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랜덤. 자, 17쪽 바로 돼요. 17쪽. 17쪽에 가서 자기는 왼쪽을 많이 가는지 오른쪽을 많이 가는지 찾아봅시다. 17쪽 봐보세요. 얘는 랜덤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 손가락을 놓고 왼쪽을 많이 갈지 오른쪽도 많이 갈지 해보세요. 시작에다 나에서 시작에다 5점을 놓고 이렇게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예전에 그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오른손, 왼손. 와, 한 번, 한 번. 한 번 표시하세요. 한번 표시하고 시작해 보세요. 스티커는 나중에 코딩할 때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유치원생이 있어서 유치원생 기준으로 지금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티커는 나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가요? 우와, 총 다섯 번 중에서 몇 번을 더 많이 갈까? 얘는 제 마음대로 가요. 랜덤이에요. 코딩이 자기 마음대로 가요. 출발지점 몇 번을 해도 되죠? 몇 쪽이야? 오, 네 번. 오, 네 번이면 이제 마지막이네. 마지막에서 어디로 갈까? 출발! 마지막에서. 예, 왼쪽이다. 왼쪽을 되게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벌칙 게임을 해볼까요? 19쪽입니다. 19쪽에 게임을 해봅시다. 19쪽에 출발해서 나온 데를 이야기하면 돼요. 19쪽에. 19쪽에 출발시켜서 나온 대로 코끼리 두 번. 코끼리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 코끼리 두 번. 엉덩이로 이름 쓰는 말은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쓰라고. 엉덩이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생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벌칙을 가정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도봇에 이제 여름이나 시원하게도 달릴 수가 있어요. 자, 28쪽 보세요. 28쪽. 얘가 이런 속도로 달리지 않고 더 빨리 가게 돼요. 28쪽. 28층에 오른쪽을 왼쪽도 놓고 오른쪽도 놓고 살펴봅시다. 오, 천천히 가네. 28쪽. 여기 90초에 오른쪽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와 엄청나게 깔려가네. 독살도 간다. 이렇게 어정없이 색깔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는 랜덤으로 왼쪽 오른쪽이 갔잖아요. 얘한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40쪽에 있습니다. 40쪽에 명령을 주면 이제 명령을 우리가 코딩할 수 있어요. 40쪽에 출발을 받았습니다. 우회전. 여기 우회전이라고 됐잖아. 우회전이라고 하는 오른쪽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40쪽입니다. 지금 빨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을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있어야지 가는데 선이 없어도 가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할 거예요. 선이 없이도 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선이 없이도 가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처럼 멋진 장면을 할 수 있어요. 애들이 뉴턴이에요. 뉴턴도 할 수 있죠. 선이 없을 때는 그릇하게 하는 게 아마요 엄청나게 52쪽입니다. 52쪽을 하면 선을 무시하고 직진하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선을 무시하고 직진합니다. 이 도화지가 있나요? 네, 도화지를 한 개씩. 이제 어종은 마라톤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선을 무시하고 직진 있잖아요. 어종은 마라톤을 해볼 건데, 선을 무시하고 직진에다가 놓고, 얘가 오조봇이, 일단은 아까 코딩이 돼 있어서 껐다가 한번 켜보세요, 어종봇을. 지금 52쪽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종은 마라톤을 해볼 거예요. 선을 무시하고 직진을 하는 데에다가 올려놓고 오정호씨 계속 앞으로 가요. 선을 찾을 때까지. 그 다음에 오정호씨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보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오정호씨 앞으로 가게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정호 마라톤을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미션인데 선을 무시하고 직진해서 오조봇이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조봇을 여기다 실어요. 그 다음에 오조봇을 제일 멀리 가게 하는 가족이 이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앞으로 쭉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종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이해되신가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가족? 아,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 이걸로 하시죠. 연습은 일단 지금 연습해 보시고 52쪽으로 52쪽 요걸로 한번 아니 이거 다시 그 다음에 한번 껐다가 켜세요. 그리고 이쪽도 좀 해볼게요. 선을 이제 켜서 여기다가 잡으세요. 그 다음에 계속 하고 다른 종이 끝에다 여기다 대세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안 되시는 분,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빨간색이 나왔어요. 이제 사라지기 전에 다른 소리가 들려요. 네. 한쪽을 한쪽 누르면 어쩜 조절인데요. 이건 배웠죠. 어쩜 조절하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1분 이상 가신 분? 1분 이상? 오, 엄청 잘하는데요?
혹시 정의가 더 특별 필요하신 분? 네, 슬프입니다. 갔어요? 어, 안 켜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 지금 위치센터. 어, 이정희로 선이 어깨에 닿게 하는 마라톤을 해보는 거예요. 굴려서 해도 되죠? 근데 굴려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못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어? 굴려서 해도 되죠? 굴려서 되는 거 이 다음에 할 거예요. 어, 떨어져 버렸어요. 안 떨어지게. 1분 이상 가는 건 이걸 위에 올리는 게 나을까요? 그 선을 무시하고 직진 코드를 인식을 한 다음에 쭉 가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지금 뭐 이렇게 이용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그림, 어, 이제 그림 그릴 거예요. 자, 이제 오조붓으로 가운을 쓰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를 줄 겁니다. 여러분, 오조붓으로, 부모님은 가운을 써서 오조붓으로 한 붓 그리기로 오조붓이 처음 가운으로 가서 끝까지, 끝까지 되면 미션이 성공이고, 학생은 내 꿈을 한 붓으로 쓰세요. 이해됐어요? 미션에 성공하신 분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운을 예를 들어 행복하자 그거를 한 수, 어, 오조붓이 처음부터까지 쭉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행복 끊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른 색깔로 칠하세요. 행복하자는 한 색깔로 하고 그 선이 연관이 돼 있는 연결이 돼 있는 것 다른 색깔로 연결을 해보시죠. 어, 어저께 가져가세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같이 가져가세요. 댄스. 부모님은 가운을 쓰시고 학생은 꿈이나 자기 이름을 쓰게 됩니다. 체험을 막 엄청나게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서 복잡하죠. 하기 싫은 학생들은 안 해도 됩니다. 어, 어저께 노트북에 있는 거 이것저것 봐도 돼요. 아마 정신 있을 건데. 펜을 안 가지고 손으로 하면 됩니다. 큰 거에 따라서 너무 얇은 것은 오조붓이 못 가요. 그러면 두꺼운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너무 작은데? 내 꿈을 크게. 오조붓이 얇으면 못 가니까 이 끈이 두께를 조정할 수 있어요. 두께를 두껍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볼까요? 아, 붙여줬어야 돼. 잡고 위에다 이렇게 두께를 네, 걷어주세요. 네. 워크북이 불편하시면 워크북을 걷어버릴게요. 네. 워크북을 걷겠습니다. 불편하시니까. 책상이 좁죠? 네. 워크북을 걷겠습니다. 안 돼요. 너무 얇아서 그래요. 두껍게 해보세요. 두께를 되게 두껍게. 두껍게. 요 정도로 두꺼워야지 오조붓이 갈 수 있어요. 형아처럼. 네. 아, 상관없어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꿈을 해도 되고. 일단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두껍게. 오, 잘했다. 이거 한 번에 두껍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여기를 묶어가지고 하면 돼.
이런 거 5점 나로 올까? 우와 잘된다 성공? 건강 한번 나보실까요? 너무 급하게 꺾어지면 오저버진 인식을 못합니다. 길게 쓰는 게 힘드시면 이거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이랑 한 건데 절제라고 쓰는 거예요. 절제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뭐 용기 뭐 좋은 낱말 역시 학교 선생님이 나 도와주시는 전 안 도와줘. 5점은 못 드려도 영어 다음 순서는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강의하려면 선을 이렇게 다른 데까지 연결을 하면 이 앞에 보시면 볼 때 우리가 보기만 하면 돼요. 다른 데까지 연결해서 강의하면 편해요. 왜냐면 오조봇이 우리랑 다른 데 생각을 하니까 굳이 연결을 굳이 한복 그리기로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색깔로 연결을 해도 돼요. 다시 해볼 거예요. 이게 있어서 불편하지만 아예 빼버렸어요. 네, 꺾이는 지점에 다른 색깔로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검은 선을 기본으로 하시고 중간에 약간 뭐 빨리 천천히 이런 코드를 넣으시면 또 재밌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메인이 되는 글씨는 까만색으로 쓰고 연결을 색깔로 하면은 좀 쉬워요. 우리가 우리가 오저번에 맞춰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컴퓨터 답판으로 안 하고 선으로 코딩할 수 있는 것을 와 벌써 그것을 하고 있어요. 코드. 코드가 제일 뒤에 이걸 참고해. 그래서 5mm, 5mm 간격으로. 여기 코드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 코드가 있어요. 코드 여기 화면에 띄워줄게요. 선생님께서 화면에 띄워주신대요, 코드를.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잘해서 모든 과정에게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카드보드 못 받으신 과정, 못 받으신 과정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거 못 받은 과정, 못 받은 과정. 가정당 하나에 네. 가정당 네. 하나. 이거 가지세요. 네 개 갖고 가세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100개 가셔서 여기 껍딱이 있어요. 껍딱. 이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100개 가셔서 그 다음에 반조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모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유튜브 앱이라든지 VR로 앱을 검색하면 많은 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익스페디션을 검색하면 아까 그 830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이드 모드로 해서 학생이 보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 컨텐츠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앱에서 360도로 검색하면 다양한 360도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와이파이 해가지고 보시면 새로운 체험이 됩니다. 일단은 이걸 드린 이유는 집에서 이 미래를 향한 체험이 된다 그런 컨셉으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로 사왔어요. 일단 인사이트가 중요하니까. 일단 대인을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운 한 거는 집으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교육 현실이라고 철학적인 것을 표현을 해요. 아마 이제 초등학생들도 크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대학교 나오면은 자기 인생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뒤에 선배들이 계속 쫓아오죠. 뒤에 3학년들, 2학년들 계속 쫓아오죠. 보통은 이제 사랑을 깨진 것을 이야기하고 이 학생은 뭘 표현했을까요? 기억하라. 되게 조용한 여학생인데 로봇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 그림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선으로 가야 되니까 선을 아예 붙여가지고 이렇게 무한하게 무한궤도를 만들기도 해요. 재밌겠죠? 집에서 해보면 돼요. 나중에 이제 구지초에서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랜덤으로 무한하게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이 없어도 되죠. 근데 어떤 학생은 아예 선을 오조본 밑에다 붙여버렸어요. 오조본 밑에 선을 붙여버렸어요. 오조본고 그러면 선이 없어도 계속 가겠죠. 예를 들어 빨간 선을 붙이면 빨간색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빨주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쭉 갈 수도 있겠죠. 구지초에서 이제 오조본이 많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어떤 학생은 아니군요. 어떤 분은 이제 볼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빨리 가는 거 있었죠. 해가지고 부흥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지초에서도 놀면 좋겠죠. 야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족보행을 하기도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코딩이 돼요. 스마트 패드로 코딩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코딩이 아니라 3초 정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이 아니라 메이킹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도구고 가만히 보면 가만히는 쌀가만히가 없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전연 테이프예요. 그 검정 테이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종이고 테이프를 그냥 그러니까 선 없이 종이 없이도 전연 테이프만 하면은 다 가는 거죠. 그런 것을 구현을 나중에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구지초가 이 오조봇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까요? 그 겨울에 평창올림픽에서 어떤 좀 비신사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거를 학생들이 보고 힘추어 경기를 지네들로 만들어봤어요. 혹시 아시죠? 뒤에 놓고 그냥 가버려서 근데 또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노면의 상태를 정리했네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한때 그 여기가 이제 가깝죠. 거창군하고
의상군하고 가깝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컬링을 해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몇 번 하다가 보면 어두운 곳에 마크가 붙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 한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벤터 마라톤 이것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게임도 했고요. 제가 지금 전쟁의 도구들을 다 테스트를 했어요. 저는 이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배운 것이 나중에 그네들이 산업체 인력으로 왔을 때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한 명 한 명 우리 부모님들이 다 소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팅해서 글로벌한 것들 VR 활용이라든지 비본 영상들을 수업을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오조봇이라든지 대시다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올리고 대시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언플러그드 여러분이 아까 했던 그런 게임으로 배울 수 있는 거 혹시 도블 게임 아신가요? 네. 거기 보면은 컴퓨터가 무한반복이라는 명령을 우리 사람이 실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무한반복을 막 실행해서 조건을 찾는 거예요. 컴퓨터의 요소를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회 좋아하신가요? 네. 도움을 싫어하는 분은 도미노 도미노에서도 순서대로 떨어지죠. 조건 이 그 방향대로 조건이 있죠. 여기에서도 컴퓨팅만 없을 뿐이지 있다. 그 다음에 골드버그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트.mri 프리 채널을 보시면 무료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학생이 정말 코딩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셔서 코드ORG 코스라든지 쭉 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 된 거는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무료로 공유로 이렇게 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해서 대학을 가겠지만 우리는 같이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국에서는 100만 명의 학생들이 이걸 봤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도로 이렇게 무료 커큐레이션을 이렇게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사회 미래 교육 영상이 있는데요. gg.gg.rtube로 가시면 학생이 코드를 많이 배워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뭐 만들어요? 아 적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 명함에 보면 제 홈페이지에 강연 거기에 다 있습니다. 통째로. 그리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같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gg.gg.rtube 그러니까 학생에게 유튜브 가지고 뭐 아기상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 있을까? 라고 아이가 상상을 해요. 그러면 코딩을 배우고 나서 뭐 만들어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상상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제게 주어진 시간 12시라고 들었는데 10분 동안 10분 활용해서 제가 좀 진지하게 했나봐. 원래는 언어를 엄청 많이 쓰는데 미래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도 많이 계셔서 거의 한 언어의미를 되게 많이 쓰는데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그 사항이 계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오프 더 레코드로 이걸 끄고